발자국. 그만. 발자국. 아, 저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해줬던. 와! 와! 아, 개 맛있겠다. 와!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 진짜 자글자글하니 그냥 진짜. 아,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뭐 얘기하려고 했네? 그 뷰티가 아니야? 아! 뷰티! 지금 딱 반 온 거 알죠? 반 조금 들어왔거든요. 네. 아, 우리가 먹은 거밖에 없네? 아니, 선생님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아, 저 됐어요. 중간 점검. 딱 그냥 눈 빠지고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일단은 현선님, 네. 그 다음 액동님, 네. 그 다음 액동님. 네. 네, 운동 뭐 할까요 오늘은? 오늘도 또 전신 운동 할 거고요. 네. 밴드랑 유산소 예. 운동 섞어서 할 거예요. 밴드요? 네. 이거 말해. 그거 부티풀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유명하잖아요. 진짜 이 제품은 그 유명한 부티풀. 그거 누가 만들었지? 혹시 바디바디 형바디? 형바디가 추천하네. 밴드. 들어봐봐. 뭐? 그냥 먹방이라고 핫도그TV에서 하는 건데 진짜 재밌는 거 있더라. 아, 그 집이. 근데 그거 영상 다시 보지 진짜 지린다. 아, 그래? 지려 진짜. 와, 2019년. 아, 개빡치는 거. 아고추 잘 먹는다 근데. 아, 개 맛있겠다. 아, 역도.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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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 진짜 자글자글하네 그냥. 진짜.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재열아 한 입 해줘. 재열아 한 번 들어가야지. 그렇지. 너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어. 아. 솔직히 뭘 때 했어요? 보고는 안 해. 네, 보내요.
깜짝 순한 거. 진짜 재밌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아, 근데 계속 이렇게만 보기만 할 거야? 아, 어떡할 거야? 빨리 결정해. 뭐를? 아, 나 진짜 배고파. 지금까지 아, 괴로워. 일단 시켜만 볼까? 우리가 방송을 살려야 되는 의지가 더 크냐? 아니면 타이틀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야, 지금까지 분량 얼마 나왔어? 하도 안 나왔어. 하도 안 나와가지고 먹방 같지? 아,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서. 야, 그냥 자, 자. 야, 괜찮아, 분량? 괜찮아, 괜찮아. 아니, 다이어트가 중요한 거지. 야,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어. 먹는 콘텐츠 너무 많네. 이제 질려 시청자들. 아, 야, 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하여튼 방송적으로 우리가 분량이 안 나와서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주연쌤은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 다 눈 감고 우리 피디님이 딱 보고 딱 정하는 걸로 하자. 자, 주연쌤을 배신할 수 없다. 거수 하나. 그거 좋아하지 않냐? 매콤하고. 야식은 안 돼요. 아니요.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다음 내리시고. 내린 소리 하나도 안 내리네. 하나도 안 내리네. 자, 이제 그래도 우리는 휘발 그래도 100만 유튜버고 휘발 시청자한테 그래도 재미와 대리만족을 시켜줘야 될 사명감 이 있지 않겠냐? 뭔가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고 진짜 먹고 싶은 마음은 다 없잖아. 근데 진짜 아니, 있겠냐? 없지? 아니, 있겠냐? 먹고 싶은 마음 진짜 1도 분량이 걱정된다. 뭘 지금 몰라도 뭐 먹는 거라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든다. 그냥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희생해서라도 먹겠다. 하나 둘 셋. 다 들었어. 자자자 빨리 야, 빨리 각자 분단 그러니까, 맡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시켜. 고민하다 한두 시간 늦게 시키면 그게 더 살 거야. 아, 그래. 맞아. 어차피 빨리 시키는 거 그래. 빨리 시키고 빨리 치우고 빨리 잠이겨 빨리. 그래. 야, 다 같이 닭발 한번 쫙 잡아봐. 닭발 한번 쫙 잡아봐. 짠. 야, 이거 육회 진짜 육회 맛있어? 와, 이런 게 행복 아닐까?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청바지 쌤한테는 비밀이다. 아, 비밀이지. 아, 진짜 비밀. 아, 진짜 고자질한 게 없게. 야, 우리가 방송 때 먹기도 하고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살찌냐? 내일 50cm 되냐? 아, 친구야. 같이 먹자. 오케이. 왜냐면 이건 배틀이었잖아. 응. 근데 오늘은 배틀이 쉬는 날인 거야. 아, 휴무야 오늘? 아, 존나 죄책감 든다. 뭐야? 야, 이거 계란 먹고 싶어. 이게 맛있어. 근데 하나 물어볼게. 혹시 이 와중에 사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아까부터 계속 계란찜이랑 아바랑 뭐가 먹던데. 아니지? 지금부터 있지 나. 응? 아니 잠깐만. 아, 나 졸려가지고. 잠이 확. 아, 진짜. 너 시발 작전이야. 와. 와. 와, 공기도 존나 술 땡기게 하네, 진짜. 와. 와. 야, 너 안 먹지, 근데? 아, 근데 진짜 공기는 좀 쓰. 와. 근데? 분량 뽑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거 하자. 자, 지금 딱 스톱. 자, 지금부터 딱 스톱. 근데. 자,
아니 놔봐. 양심상 갈배부에서 진 사람 빠지기. 아 왜 또 바뀌어서 그렇게 해? 음식에서 빠지기. 왜 그래? 음식에서 빠지기. 왜? 어? 먹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정말 왜? 하루 종일 무분별할 수 있잖아. 왜 오늘 지금 이 순간 무분별하면 안 되는데? 내 머리. 많이 먹은 편이구나. 몸무게 재볼래?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나 한번 재볼게. 나도 한번 재볼게. 나 91kg 있을 것 같은데. 너 몇이었지? 이동아? 72.4였어. 30? 저 있었으니. 어? 500g이나 치냐? 70몇 킬로? 미친 거야? 야 너 1kg 줬는데? 얘는 안 쪘어 안 하고. 얼마 안 쪘네. 몇백 킬로 안 쪘네. 300g 정도인데? 어? 재희야 51.45야? 잠깐만. 제제컵. 야 너는 이게 충격적인데? 너는 유지하네. 야 유지어터야. 야야야 우리 그냥 다 같이 쿨하게 먹었으니까 그래. 비밀 유지 잘 하고 그냥 우리 어쨌든 우리 의리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방송 나가기 전까지 그냥 비밀 유지 진짜 싹 하고 다 같이 먹었잖아 엄마. 왜냐면 그래. 의리로 똘똘 뭉치잖아. 비밀 유지 싹 다 하고. 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제 야식을 드셔가지고. 쌍 어디 뭐 먹었어요? 먹었어 어제? 바로 잤어요 저희 언니가. 근데 저희 진짜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할게요. 가장 순수한 사람이 누구예요?